아브라함을시험하시려고그를부르시되아브라함아하시니그가이르되내가여기있나이다여호와께서이르시되내아들내사랑하는독자이삭을데리고모리아산으로가서내가내게일러준산거기서그를번제로드리라아브라함이아침에일찍일어나나귀의안장을지우고두종과그의아들이삭을데리고번제에쓸나무를쪼개어가지고떠나하나님이자기에게일러주신곳으로가더니제3일에아브라함이눈을들어그곳을멀리바라본지라이에아브라함이종들에게이르되너희는나귀와함께여기서기다리라내가아이와함께저기가서예배하고우리가너희에게로돌아오리라고아브라함이이에번제나무를가져다가그의아들이삭에게지우고자기는불과칼을손에들고두사람이동행하더니이삭이그아버지아브라함에게말하이르되내아버지와하니그가이르되내아들아내가여기있노라이삭이이르되불과나무는있거니와번제할어린양은어디있나이까아브라함이이르되내아들아번제할어린양은하나님이자기를위하여친히준비하시리라고두사람이함께나아가서하나님이그에게일러주신곳으로이른지라이아브라함이그곳에제단을쌓고나무를벌려놓고그의아들이삭을결박하여제단나무위에놓고손을내밀어칼을잡고그아들을잡으려하니여호와의사자가하늘로부터그를불러이르시되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하시는지라아브라함이이르되내가여기있나이다하며사자가이르시되그아이에게내손을대지말라그에게아무일도하지말라내가내아들내독자까지도내게아끼지아니하였으니내가이제야내가하나님을경외하는줄아노라아브라함이눈을들어살펴본즉한순양이뒤에있는데뿔이수풀에걸려있는지라아브라함이가서그순양을가져다가아들을대신하여번제로드렸더라아브라함이그땅이름을여호와이르라하였으므로오늘날까지사람들이이르기를여호와의산에서준비되리라하더냐여호와의사자가하늘로부터두번째아브라함을불러이르시되여호와께서이르시기를내가나를가르켜맹세하노니내가이같이행하여내아들내독자도아끼지아니하신즉내가내게큰복을주고내씨가크게번성하여하늘의별과같고바닷가의모래와같게하리니내씨가그대적의성문을차지하리라또내씨로말미암아천하만민이복을받으니이는내가나의말을준행하였음이니라하셨다하니라이아브라함이그의종들에게로돌아가서함께떠나브엘세바에이르러거기거주하였더라이후에어떤사람이아브라함에게알려이르기를밀가가당신의형제나홀에게자녀를낳았다하였더라그의맏아들은우수요우수의형제는부수와아람의아버지그무엘과게셋과하소와빌다스와이들랍과두베엘이라이여덟사람은아브라함의형제나홀의아내밀가의소생이며부두엘은디브가를낳고나홀의청누아마라하는자도데바와가함과다하스와마아가를낳았더라사라가127세를살았으니이것이곧사라가누린횟수라사라가가나안땅헤브론곧길란야르바에서죽음에아브라함이들어가서사라를위하여슬퍼하며애통하다가그시신앞에서일어나나가서해쪽소에게말하이르되나는당신들중에나그네요거류한자이니당신들중에내게매장한소유지를주어내가나의죽은자를내앞에서내어다가장사하게하시오해쪽속에아브라함에게대답하이르되내주여들으소서당신은우리가운데있는하나님이세우신지도자이시니우리묘실중에서좋은것을택하여당신의죽은자를장사하소서우리중에서자기묘실에당신의죽은자장사함을금할자가없으리다아브라함이일어나그땅주민해쪽속을향하여몸을굽히고그들에게말하이르되따로나의죽은자를내앞에서내어다가장사하게하는일이당신들의뜻일진대내말을듣고나를위하여소알의아들에글론에게구하여그가그의밭머리에있는그의맛벨라구를내게주도록하되충분한대가를받고그구를내게주어당신들중에서매장할소유지가되게하기를원하노라하며에브론이해쪽속중에앉아있더니그가해쪽속곧성문에들어온모든자가듣는데서아브라함에게대답하이르되내주여그리마시고내말을들으소서내가그밭을당신에게드리고그속의굴도내가당신에게드리되내가내동족앞에서당신에게드리오니당신의죽은자를장사하소서아브라함이이에그땅의백성앞에몸을굽히고그땅의백성이듣는데서에브론에게말하이르되당신이합당히여기면청하건대내말을들으시오내가그밭값을당신에게줄이니당신은내게서받으시오내가나의죽은자를거기장사하겠노라에브론이아브라함에게대답하이르되내주여내말을들으소서땅값은은400세겔이나그것이나와당신사이에무슨문제가되리이까당신의죽은자를장사하소서아브라함이에브론의말을따라에브론이해쪽속이듣는데서말하는대로상인이통용하는은400세겔을달아에브론에게주었더니마므레암막벨라에있는에브론의밭곧그밭과거기에속한굴과그밭과그주위에둘린모든나무가성문에들어온모든해쪽속이보는데서아브라함의소유로확정된지라그후에아브라함이그아내사라를가나안땅마므레암막벨라밭곧굴에장사했더라마므레는곧헤브론이라이와같이그밭과거기에속한굴이해쪽속으로부터아브라함이매장할소유지로확정되었더라아브라함이나이가많아늙었고여호와께서그에게범사의복을주셨더라아브라함이자기집모든소유를맡은늙은종에게이르되저하고내허벅지밑에내손을넣으라내가너에게하늘의하나님땅의하나님이신여호와를가르켜맹세하게하노니너는내가거주하는이지방가난족속의딸중에서내아들을위하여아내를택하지말고내고향내족속에게로가서내아들이삭을위하여아내를택하라종이이르되여자가나를따라이땅에오려고하지아니하거든내가주인의아들을주인이나오신땅으로인도하여돌아가리이까아브라함이그에게이르되내아들을그리로데리고돌아가지아니하도록하라하늘의하나님여호와께서나를내아버지집과내고향땅에서떠나게하시고내게말씀하시되내게맹세하여이르시기를이땅을내씨에게주리라하셨으니그가그사자를너보다앞서보내실지라내가거기서내아들을위하여아내를택할지니라만일여자가너를따라오려고하지아니하면나의이맹세가너와상관이없나니오직내아들을데리고그리로가지말지니라그종이이에그의주인아브라함의허벅지아래손을넣고이일에대하여그에게맹세하였더라이종이그주인의낙타중열비를끌고떠났는데곧그의주인의모든것을가지고떠나메소포타미아로가서나홀의성에이르러그낙타를성방우물곁에끌려놓으니저녁때여인들이물을기르러나홀되었더라그가이르되우리주인아브라함의하나님여호와여원하건대오늘나에게순조롭게만나게하사내주인아브라함에게은혜를베푸시옵소서성중사람의딸들이물기르러나오겠사오니내가우물곁에서있다가
안소니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빌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니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니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나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만 이르되 마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을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메고 손목골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니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니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니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니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브가를 데리고 가니라.